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윤종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 파트의 마지막 과정인 촬영 데이터 후처리와 웹 인베딩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드론을 직접 조종해서 다양한 형태의 항공 이미지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들을 PC 환경으로 가져오고 다양한 목적과 활용도에 맞게 재가공을 한 다음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 환경에서 이 이미지들을 볼 수 있도록 인베딩 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한 이미지들의 후처리를 위해서는 드론의 저장소에 담긴 이미지 데이터들을 우선 컴퓨터로 가져와야겠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촬영 결과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경로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컴퓨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 결과물을 드론에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설정을 하였을 때에는 드론 본체 오른쪽 옆구리에 있는 이 내장 메모리용 C타입 연결 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을 이 포트를 통해 드론 본체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주면 컴퓨터가 내장 메모리를 인식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USB 외장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과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복사 이동이 가능합니다. 외장 메모리 역시 유사합니다. 외장 메모리 SD카드는 드론 본체의 왼쪽 옆구리에 꽂혀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SD카드를 분리하고 리더기나 자체 포트를 통해서 PC에 이 SD카드를 연결하면 똑같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여기부터 똑같이 가져올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PC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DCIM 폴더로 들어가서 이 위에 팩 미디어의 경우 사진 파일들이 담겨져 있고 그 아래 파노라마 폴더에는 파노라마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찍었던 결과물들을 PC 환경에서 검토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정과 같은 후처리 작업을 이 PC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PC 환경으로 가져온 이미지 파일들에 대한 검토와 후보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서버를 통해 웹 환경에서 이 이미지들을 볼 수 있게끔 인베딩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번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리즈의 챕터 2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환경 구축 편에서 다루었던 대로 저희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웹 인베딩하기 위해 사용할 서버 환경은 AWS EC2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데이터를 웹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HTML 형식으로 변환하여 서버에 업로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미지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하기 전에 HTML로 변환하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즉 JPEG 형식을 HTML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항공 파노라마 이미지를 HTML로 변환 및 추출하기 위해 이 마라지파노라는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라지파노는 무료이고 파노라마 이미지들을 HTML로 변환 및 추출하여 하나의 파노라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PC로 가져왔던 파노라마 이미지를 이 툴의 스타트를 누르고 마르지파노 툴의 드래그 앤 드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툴이 파노라마 이미지를 읽어내서 이미지를 360도로 보여주고 직접 회전시키면서 둘러볼 수도 있게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부가 기능들을 활용하여 더 심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챕터 9번의 디지털 파빌리온의 이해와 실습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익스포트를 눌러주면 압축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압축 파일을 풀어주면 앱 파일 폴더 안에 인덱스라고 된 이름의 HTML 파일이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앱 파일 폴더와 HTML은 이제 파노라마를 하나의 콘텐츠로 웹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이앱 파일 폴더를 저희가 구축한 서버인 AWS EC2 서버에 업로드하여 웹 환경에서도 이 파노라마 이미지가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즐라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서 이 장에서 세팅한 교육용 서버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자가 설정한 호스트 IP 주소 숫자와 22번 포트, 그리고 사용자 이름, 키파일 경로를 지정해져 있고, 그리고 연결해서 서버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버에 들어와서 이 최상위 경로 슬래시로 올라간 다음, VAR 폴더, 그 다음 WW 폴더, 그리고 HTML 폴더 순으로 진입을 해주시고, 이 HTML 폴더 안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뭐 드론 결과물이라는 새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저희가 다운받았던 인덱스 HTML이 포함되었던 앱 파일스 폴더 전체를 이곳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주소창에 저희가 방금 서버에 업로드했던 인덱스 HTML을 가리키는 경로 주소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저희 교육용 서버 IP 주소가 www HTML 폴더까지의 경로를 대체하니 그 하위 폴더에 저희가 지정한 드론 결과물 그 밑에 app files 그 밑에 인덱스 HTML까지 경로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주소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웹 환경에서 저희가 아까 마르즈판으로 통해 만들어낸 파노라마 이미지가 잘 불러와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회전을 통해서 둘러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볼수 있게끔 웹 환경에서 서비스가 되고도 있고요. 지금까지 드론을 통해 찍은 이미지 파일 데이터를 PC로 가져와서 서버를 활용해 웹 환경에서 해당 이미지를 보고 공유할 수 있게끔 임베딩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의 의미가 담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성하고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웹 환경에서 서비스하면서 더 풍부한 저작 활동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항공 촬영 결과물의 웹 임베딩과 6장 드론 항공 촬영의 이해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